머스크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님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이에요. 머스크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제가 오늘 오랜만에 일본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가지고 왔는데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걸 가지고 왔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오랜만에 일본 구독자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추천 영상으로 어떤 영상을 보고는 대단히 충격에 빠졌어요. 제가 자주 충격에 빠진다는 말을 조금 쉽게 하는데 진짜 충격에 빠진 게 맞습니다. 어떤 유튜버분의 프리스타일링 하는 비디오를 보고 와 이분 도대체 누구야? 싶었거든요. 일단은 이분에 대해서 저도 자세한 정보는 없으니까 막 검색을 미친 듯이 했어요. 그래서 알아낸 바만 말씀드리면 일본의 유명한 유튜버분이 브라이언 채널입니다. 이분은 그 위키피디아 같은 데서 검색을 해보니까 바인으로 인해서 뭐 재생을 6억회인가? 이상 달성했다는 이제 유튜버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일상들도 올리는데 이분이 굉장히 히트치는 영상들이 보니까 자신의 채널에 이렇게 프리스타일링 하는 영상들을 올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거는 이분의 랩 스킬이 최근에 들었던 일본 래퍼들 중에 가장 너무 충격적인 랩핑을 들려줘가지고 너무 놀랬고 가사가 있길래 가사를 해석을 해보고 와 펀치라인이 미쳐가지고 어디서 이런 분이 계셨던 거지?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구독자 수가 어마어마하신데 사실 제가 일본 힙합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수들을 이렇게 보는데 사실 막 엄청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프리스타일링 하는 영상을 올리면 조회수가 막 몇백만 뷰가 그냥 기본으로 다 찍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길래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이분의 프리스타일링 비디오를 시청을 하는가? 저는 오늘 그걸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브라이언 채널에 올라온 프리스타일링 영상을 보고 저희 생각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좀 너무 충격적이라서 지금 좀 사실 말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일단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제가 가사를 한글로 번역 프로그램에 힘을 빌어서 번역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가사에 대한 얘기도 좀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해보죠.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Wow, 미쳤는데? Yeah, yeah. 와 이거는 톤이 너무 미쳤어. 와 톤이 일단은 사기야. 게임 캐릭터로 치면은 게임으로 치면은 스타크래프트에 지금 뭐 시즈 탱크 공방 한 2억된 상태로 지금 시작하는 래핑처럼 느껴져요. 그만큼 목소리 톤이 좋으면은 이미 그 래퍼의 어떤 실력의 어떤 수준이 50포인트는 이미 가지고 들어가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와 톤이 너무 좋다 진짜. 들어보죠. 프로도 밑으로 봤어. 반성하지 않으면 면목이 없어.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하는지 알겠어요. 이 래퍼는 굉장히 자신감이 차 있는 거야. 웬만한 진짜 프로페셔널 래퍼도 자기가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지. 실력이 자기 실력보다는 아니라는 거지. 오, 너의 랩은 침팬치 이하. 그만둬 너무 역겨워서 두드러기가 나는 라임은. 와, 나 이렇게 와 펀치라인 재치 있게 쓰는 거 처음 봤어. 계속 들어보죠. 666
아임마 악마, 너는 모유를 꿀꺽꿀꺽 마시는 아기 레벨. 야, 한국식 표현으로 지렸습니다. 계속 보죠. 이것도 좋다. 라임의 머신걸 라이걸 랩의 머신 흘려라 폭음의 스피커. 오호호. 이런 약간 이런 단어들은 한국 사람 입장에서 표현을 딱 보면은 약간 일본 만화에서 볼 법한 그런 좀 표현이에요. 어떤 바이브로 표현하는지 알 것 같아. 와, 랩 진짜 잘해. 이분 누구죠? 알려주세요. 좀 자세히 알고 계신 분들 댓글 좀 남겨주세요. 미쳤어, 이거는 너무 미쳤어. 일단 좀 진정을 하고 인상 깊은 구절을 얘기를 해볼게요. 나 말고도 잘하는 래퍼라니 아무도 안 떠오르는데 무슨 일이 있었지? 이건 보통이 아니야. 플로우에서 일으키는 풍파에 서핑한다. 오, 야, 이것도 너무 멋있고 이것은 교과서에 실리는 수준. 왜냐하면 복도도 흠뻑 젖었어.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래퍼들의 가사에 어떤 펀치라인 같은 걸 보잖아요. 펀치라인에 저희 한국 사람에게 익숙한 펀치라인이 있지만 일본 래퍼의 가사에서 보여지는 저희와는 약간 다른 바이브의 펀치라인을 보면 너무 새로운 것도 있는데 진짜 펀치라인 너무 잘 쓴다. 한국 힙합 좋아하시는 일본 분들은 잘 아실만한 래퍼 중에 그때 펀치라인의 킹이라고 불렸던 스윙스라는 래퍼가 있었어요. 쇼미더머니에도 많이 출연을 했죠. 저는 이분이 약간 스윙스 보는 느낌이야. 약간 일본의 스윙스 같아요. 그냥 괴물 같아, 괴물. 와, 이건 진짜 너무 잘하는데? 이분이 앨범을 내셨나요? 앨범을, 음악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셔야 되는 분 아닌가? 아, 너무 잘합니다. 진짜 이거는 진짜 투 덤섭이야. 이건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 와, 거의 뭐 압살 수준으로 너무 잘하기 때문에 와, 그냥 압살해버렸어. 압살이야, 그냥 끝났어. 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십시오.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